맘스터치 먹어볼까? 엄청 큰 버거가 나와서 시켰지. 두툼한 패티 위에 계란 하나, 햄두장 한 입에 먹어보자. 인크레더블 봉사운드. 감자튀김 먼저. 감튀 항상 언제 먹어도 맛있죠. 그럼 이제 대망의 버거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이거 딱 처음 받아봤을 때 뭐야 이거? 뭐야? 약간 좀 이런 느낌이었어요.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인터넷에 있는 그 사진을 딱 보면 진짜 뭐 버거가 막 이만해 보이는 거예요. 근데 거기에 비하면 한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되는 크기라서 막 한 입에 먹을 수 없다, 절대 먹을 수 없다 이러는데 딱 이거 가능? 100% 가능 아님?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실물이랑 너무 달라서 인크레더블인가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벌써 배부른 것 같은데, 큰일 났네. 근데 맛있다! 이게 계란이 들어간 게 좀 되게 좀 색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네. 이게 먹을 때 안에 그 노른자가 이렇게 막 씹히니까 뭔가 좀 새로운 햄버거 같은 느낌이다 이런 느낌이 들고 입안 가득 막 이렇게 계속 꽉꽉 채워서 먹으니까 굉장히 배불러요. 지금 하나 다 안 먹었는데 배불러. 큰일 났어. 이거 일단 다 먹고 얘기하자. 일단 확실한 거는 친한 사람이랑 같이 가서 먹어야 돼. 이게 막 삐져나오고 이래가지고 먹기가 살짝 좀 불편한데 일단 저는 한 입에 충분히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처음 왔을 때부터 이렇게
잘 눌려서 일반 버거랑 크게 뭐 크기가 엄청 다른 느낌은 아니었다. 요거 하나랑 맛은 있다. 이거 세트로 6,900원인가 그랬거든요. 아깝지 않다. 이 사이버거 패티랑 속에 그 노른자도 약간 좀 촉촉한, 뻑뻑하지 않고 촉촉한 그런 느낌. 그리고 위에 햄 다 있고 채소 좀 있고 이렇게 해서 일단은 하나 먹으면 배불러요. 지금 하나 먹었는데 배가 찼어, 많이 찼어. 그래가지고 둘이 단품 하나, 세트 하나 시켜서 콜라랑 감튀 나눠 먹고 햄버거 하나씩 드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요거는 따로 시킨 너겟이랑 뭐 새우 뭐 그런 거였어요. 근데 소스를 마살라랑 치아오를 고를 수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마살라로 골랐습니다. 그랬더니 튀긴 거에다가 이렇게 소스를 뿌려줬어. 새우는 뭐 썩, 너겟은 너겟 특이하다. 제가 얼마 전에 맥너겟 먹었잖아요. 그래서 맥너겟이랑 비교를 해보면 완전 달라요. 맥너겟은 그 소고기를 뭔가 이렇게 단단하게 뭉쳐놓은 그런 느낌이거든요. 약간 굳이 비교하자면 약간 묵갓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단단하게 이렇게 딱 밀도가 높게 눌러놓은 느낌이라면 얘는 안에 고기 살들이 이렇게 퍼슬퍼슬하게 보여요. 그래서 약간 얘는 뭔가 좀 더 고급진 식감이 드네요. 그 맥너겟보다는 너겟 식감보다는 약간 부드럽게 갈아놓은 약간 뭐랄까 막 그런 닭고기 먹는 느낌? 마살라 소스는 뭔가 그 카레? 카레 향이 좀 나는데요? 매콤한 양념 치킨 소스에 카레 향을 살짝 입혀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. 오늘 영상도 재밌고 맛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. 뒤에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 조금 있으니까요. 그것도 좀 재밌게 봐주세요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! Oh, incredible. 오, 대박. 엄청 커. 여보, 이거 봐. 그런 것 같은데? 이거랑 따로 시킨 치킨 너겟 콜라. 뭐야? 아, 감자튀김 따로 들어있고. 뭐야? 여보, 이거 엄청 작은데? 한 입에 들어갈 것 같은데? 그치? 뭔가 그 아무튼 거기서 보면 비주얼이 엄청 다르다. 뭐지? 뭐지? 거기서 막 진짜 막 이만했던 것 같은데 사진? 어! 근데 이거는 내 입이면 한 입 컷 나오겠는데? 될 것 같아, 여보! 어, 여보 먹을 수 있어. 오케이, 그러면 하나를 잘라서 단면을 볼까, 우리? 어. 여보가 잘라줄래요? 뭐가 더 이쁘게 나왔으려나? 더 안 통통한 것 같아. 근데 둘이 크기가 똑같아. 어, 뭐가 더 안 통통 통통이. 어, 근데 얘가 좀 더 뭔가 망가져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찍자. 예쁜 애는 먹을까 망가진 애 먹을까? 아, 예쁜 애 먹어야지. 얘 얘? 어, 얘를 자르자. 먹었어요? 응.
아, 잠깐만.